황하보라 산업대기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정모 웹툰스쿨의 작가를 만나는 시간 롱터뷰입니다. 오늘은 흐드러지다, 제페토, 아이돌연구소, PNMP 등등 한시도 쉬지 않고 작품을 연재하다가 최근에 육아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연재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6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근황이요. 아, 네. 우리 아주 엄청난 근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우리 모두의 근황. 뭐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뉴스를 타게 됐죠. 아, 맞다. 네, 맞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 맞아요, 맞아요. 사건의 경위는 네. 이렇습니다. 우리 둘의 가요? 근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의 근황을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렇네요. 한 번에 되겠다. 퉁칩시다.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아니,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톡방이 있어요. 교수님들끼리. 단톡방에서 갑자기 김태곤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들이, 만화과 학생들이 차에 고양이 소리가 난다고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 간 거예요. 되게 예쁘게. 차주가 그걸 모르고 차를 켜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들 수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내가 가보겠다. 가봐야 된다. 막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먼저. 그랬더니 정말 소리가 나요. 같이 가지. 나 그때 방에서 온거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저는 근데 너무 급하게 느껴져서 진짜 도착하자마자 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갔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해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하는데. 알러지도 있으시잖아요, 좀. 아닌가? 아니요, 저 알러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지거든요, 분명히. 근데 네. 얘를 살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지. 소리가 나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필사적으로 거기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정말 깨알같이 써있더라고요. 차주의 전화번호. 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고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고양이 소리가 차에 납니다. 사진도 다 보여드리고. 이대로 차를 켜시면 한 생명을.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스토킹처럼 전화하고 막 그분 참 힘드셨을 거예요. 네, 문자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수업 중이셨대요, 차주분께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뭐 시키고 나서 잠깐 나오셨는데, 고양이 소리가 난다고요? 하면서 되게 좀. 당황하시네. 네, 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몰래카메라인가? 네. 근데 이상하게 차주가 나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약해서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날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그 청양대 만화스쿨의 교수들이 전부 나와서 그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뭐 온갖 걸 다 하다가 결국은 그 남의 차를 견인해서 센터로 가가지고 엔진룸을 열어서 거기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조망만한 고양이 아기 고양이 심각하게 네. 멍청해서 그곳에서 나올 줄 모르던 그놈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결국은 만화스쿨의 교수님들이 그 심각하게 멍청한 녀석을 심청이라 부르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르기로 했죠. 네.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제 뉴스 신문에 났어요. 그렇대요. 근데 조만간 TV에서 촬영을 하러 온답니다. 아하. 그래서 청강대 만화스쿨의 교수들은 마치 인도에서 소를 숭상하듯 고양이를 숭상하는 해월리의 전통에 따라 그저 한 마리 구했을 뿐인데 뉴스를 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근황이죠. 아, 그렇네요. 아주 최근 근황이네요. 사실 뭐 근황이요 그러면 학교 일이요. 저는 근황 그러면 원고 없는데 아, 최근에 그래요? 정말 이 근황다운 근황이 하나 나왔어요.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다음 마라톤? 아니요. 마라톤을 홍? 아, 요즘에 제가 네. 맥주 맛에 들려서 막 그러니까. 여러 맥주를 막 마시고 있거든요. 늦게 배운 도둑질의 네. 술배가 나오는. 맞아요. 맥주 맛을 알아버리셨어요, 이분이. 원래 맥주 안 드셨잖아요. 저 술을 별로 잘 안 마시는데 맥주가 술 세시잖아요. 세죠. 여러분 세죠. 홍란지 박사님하고 술 먹으면 진짜 웃겨요. 무슨 오토리버스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몇 초마다 한 번씩. 저 요즘에 안 그래요. 저 술이 세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집에 네 발로 가시고 제가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맥주 맛을 알았는데? 죄송해요. 거기까지요. 아, 맥주 맛을 알았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맛있는 맥주가 많더라고요. 어떤 거 요즘 제일 선호하십니까? 요즘에 저는 네. 저는
제주 에일. 제주 위트 에일. 네, 위트 에일. 크, 맛있죠. 그게 제일 맛있는 거. 맛있어. 네, 제주. 향긋한 계열. 네. 제가 추천해드린 건 드셔보셨어요? 네, 블랑. 블랑 어때요? 네, 블랑도 괜찮았어요. 블루문. 네, 블루문은 제가 마셔봐서 알았고요. 네, 블랑은 좀 특이했어요. 향이 엄청 네. 강한데 제 입맛엔 맞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맛있을 거라고니까요. 네. 제가 맥주 정말 좋아해서 생긴 복부지방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제 안 마시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초를 쳤네. 막 지금 즐거운 사람한테. 근데 소리 좀 울리지 않나? 여기가 원래 좀 울려요. 전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운드의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지신다면 정말 바쁜 연재원 작가 때문에 저희가 청강대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모든 장비를 발발에 싸들고 지금 저희는 광화문의 토즈센터에 와 있습니다. 출장 녹음이죠. 그리고 좀 예. 인기 있고 바쁜 연재원 작가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황당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예, 아주 많은 작가님들 사이에서 인싸 중에 인싸로 불리고 있고 많은 웹툰 작가 사이에 허브로 불리고 있는 연재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연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저 때문에 광화문 나온 거예요? 원래 다른 작가님들은 청강대 가서도 아니에요. 저분이 아니죠. 오버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사람 몰아가는데 뭐 있죠. 그러니까. 아, 째려본다. 나를 몰아가는데 뭐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손난지 박사님이 아니, 세계에서 날 제일 잘 그래서 몰아가. 두 분이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 갑자기 방송이러냐? 방송인같이 그러냐? 아, 연재훈 작가님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보통 작가님이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롱터뷰의 기본이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 원래 녹음하던 빨간 책방이 문을 닫아서. 네, 문을 닫아서.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녹음실이 없어졌어요. 아, 네. 연재원 작가님 근데 팟캐스트 오래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마이크를 왜 이렇게 안 붙이고 얘기해요? 아, 진짜요? 이 정도면 다 되는데 그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가까이 오셔야 들어요. 아니 제가 팟캐스트 할 때는 녹음실에서 거기 이게 있잖아요. 네. 이거 뭐라 그러지? 마이크 스탠드가 있었죠. 스탠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녹음 잘 했는데 아이고 네. 손으로 잡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열악한 상황 죄송합니다. 연재원 작가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2009년도에 네. 흐드러지다로 데뷔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란지 박사님이 간단히 프로필을 정리해봤더니 한 시도 쉬지 않고 거의 지금 10년 동안 4개의 작품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 제일 오래 쉰 게 아마 9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쉰 적은 없고요. 와, 근데 이제 그 뭐 이종범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9개월 쉰다고 치면 그 중에 한 4개월 이상은 다음 작품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짧게 쉬고 바로 재단에는 한다고 했는데 뭐 근데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그렇죠, 하긴.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보통이지 않나. 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옆에서 느끼는 것은 네. 만날 사람 많이 만나시고 많은 업계의 안팎의 일들을 그쵸. 많이 처리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근황으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아, 최근에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근황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바쁜 건 육아와 협회 업무들을 좀 6월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한국 웹툰 작가 협회 회장님이시죠? 네. 네, 뭐 어쩌다 보니 만약에 많은 분들은 이제 초대 회장이셨던 조석 작가님이 기사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네. 조석 작가님을 회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조석 작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셔서 네. 네,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보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 동의를 얻어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정 생존자 같은 거죠? 아, 26번째 서열에 환경부 장관. 네. 말하거든 마감하다 다 죽어가지고 연재원까지 갔다. 네, 재밌다. 아무튼 뭐, 네, 제가 그래서 회장을 맡게 됐고요. 그 작년 7월에 저희가 사단법인 인가가 나서 그때부터 아마 등기상으로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협회 업무를 좀 많이 요즘 특히 6월이 많이 바빴어요. 아, 네. 네, 만화계 이런저런 이슈들. 사실 일반 독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가들조차도 사실 만화계 뭐 그렇게 일이 많아 하시겠지만 협회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면 협회가 진짜 바빠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네, 네. 이 없는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다 몸으로 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6월 한 달은 협회 업무와 뭐 육아는 늘 저희 아이가 또 6월 19일로 돌이었기 때문에.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돌잔치를 또 했고. 이틀 전이었네요. 예, 그렇죠. 에이.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아, 뭐 장난 아닙니다. 참담. 아, 정말 대단히 대단합니다. 변했어. 아, 진짜요? 변했어. 아, 제가 애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 정말요? 네, 안 좋아해요. 아이를 거의 싫어하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그치, 좀 피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치, 제가 그치. 아이를 피하는 쪽인데 명절 때 내려가도 애들한테 용돈 주고 내 근처로 오지 말라 그러는 그런 돈으로 삼촌이 돈으로 막는 삼촌들. 네. 이거 줄게 저리 가 이러거든요. 그 정도였고 원래 아이도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겨서 네, 그때부터 많은 또 준비를 했죠. 막상 또 태어나고 봤더니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럴 줄 몰랐어. 그 누구도 몰랐어.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제 애만 이쁜 거죠. 다른 애는 여전히 싫어요. 아, 근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이 저는 길 가다가 보는 다른 애기들 봐도 별 뭐 어떤 감정적 저기가 없었어요. 내 애만 이쁘구나. 그렇구나.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도 제 애를 안 이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오히려 제 아이를 아, 최대한 그쵸, 그쵸. 예의를, 네, 예의를 지키려고 하죠. 네.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 합리적이네요. 네, 저는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네. 최근에 근황은 육아로 퉁.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뭐 아직 네이버에 투고는 안 했는데 거의 다 준비는 일단 전체적인 건 됐고 이제 그리기만 하면 돼서 우와. 이제 1화 이제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을 설정하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그럼 한 2년 뒤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리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꼬였어요. 지금. 네,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제 목표고. 힘드셔서. 내가 좀 힘들어서 꼬여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종범형 저도 워낙 오래 봐서 저도 종범형을. 네. 뭐 근데 10년 넘게 봤죠. 그렇게 꼬여 있다는 생각 전 잘 안 드는데. 그냥 원래 이래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어느 모로 보나 욕인데? 양쪽에서 욕을 먹는 기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종범이 형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이종범 작가님도 저를 오래 봤으니까 근데 저야말로 진짜 꼬여있는 인간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종범이 형이 그렇게 꼬여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네, 저는 아, 홍란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저의 그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보시는 거고 아, 사회적인 얼굴을 네. 잘 안 보시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연재원 작가님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쉬지 않고 작품을 하면 좋은 게 네. 연재원 작 연령대에 따라서 그 작품 이름을 대면 알아듣는 독자들이 쭉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페토 했을 때 아 하고 알아듣는 대학생들, 흐드러지다 했을 때 아 알아듣는 취준생들, 그리고 뭐 피에는 피 그럼 알아듣는 나이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독자와 가고 있는 작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으니까 네. 잊혀질 거야. 아 뭐 이렇게 꼬여 이렇게 꼬인 거지. 와 진짜. 아니요 뭐 별로 그렇게. 아, 미안해 농담. 이게 꼬여 있나? 아 이게 사실 친해서. 예. 네. 네, 아 이 정도는 저는 꼬여 있다는 축에 안 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농담이라 저희들끼리 많이 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네. 저는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아니, 당황스럽네요. 아마 그 이종범 작가님 말고 저랑 친한 또 다른 수많은 패거리들이 있는데 그들이랑 제가 농담 따먹게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일단 여러분 오늘 그 좀 네. 아시려면요 썬데이 웹툰이라는 아 그거 지웠습니다. 아, 지웠어요? 그거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제. 제가 박제해 놨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잠깐만. 정말? 네. 진짜 막장 토크에 끝을 달리는 만화가들의 팟캐스트를 꽤 오래 진행하셨어요. 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저희도 재밌게 했고 다 역시 다 유머러스하고 농담이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서 공포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웠어요. 네, 네. 잘하셨네요. 제가 갖고 있지만. 예, 뭐 가지시든지 말든지. 아, 근데 정말 다시 들어보니까 네.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나마 편집해서 그 정도인데. 네. 그럼 제가 출연했던 레전드 편도 사라졌어요? 네, 다 지웠죠. 아, 이럴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재밌었는데. 레전드였죠. 홍란지 박사님 웹툰 스쿨에서만 팟캐스트를 해보셔가지고 굉장히 그 정제되고 품격 있는 아, 분위기 왜 잘 모르세요? 아 정제되고 품격 있는 그쵸. 그거밖에 모르시잖아요. 우리 팟캐스트 그렇죠. 우리가. 근데 정말 진흙탕 머드 파티 같은 고령 머드 축제 같은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많이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아 맞다. 홍란지 박사님이 아이패드 구매가 되게 중요한 근황인데 오늘 안 했나? 아 저요? 아 이게 중요한가요? 이거 다음번 녹음 때 꼭 근황으로 해야지. 저 너무 신나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네. 잠깐 고민했어요. 너무 원고가 바빠서 네. 처음으로 홍란지 박사님한테 롱터뷰 진행을 해보실래요? 네. 나 못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아.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만큼 바쁘시구나. 어떡해. 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겠다. 그래도 연재원 작가인데 10년 넘게 친구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연재현 작가를 비롯한 우리 세 사람의 근황으로 15분을 날린 채로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가 되는 시점 조금 전부터 쭉 봐왔지만 네. 저도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일들은. 네. 자, 연재현 작가님 롱테이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 제일 최근 거, 그 양세준 작가님 편이 제일 최근 거 맞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거 앞부분 좀 들었습니다. 평소에 웹툰 스쿨 잘이 아니고 아예 안 들어보셨죠? 아, 이게 저 뭐 듣는 거 많이 하는데요. 원고를 아니요. 네. 이야기는 끝까지. 제가 연재 중일 때는 네. 정말 오만 걸 다 들어요. 심지어 아. 오디오북까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맞아, 앉아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뭐 오디오북, 뭐 온갖 팟캐스트, 뭐 정말 들을 수 있는 건 다 듣거든요. 근데 연재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지금.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연재를 안 해서. 네,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 그래서 웹툰스쿨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최근 거 한번 들어보셨다? 네네. 그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어 그냥 뭐 평소에 종범이형 방송이랑 비슷하던데요. 아, 네, 젠틀하고 정제되어 있고 정갈하고 재미없는. 네. 이거 봐. 우리 이런 사이예요? 네. 상당히 재밌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구성, 네. 정갈하고 재미없는 그 구성입니다. 바로. 아, 네. 바로 만화 작가들, 만화 지망생들을 위한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들어봤다면서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진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말 그대로 네.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 많아서 아~ 한 가지 정답을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됐던 사람들의 그 과정을 전부 다 들어보면 네네네. 얼추 지도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고정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 네네네. 연재현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만화가를 꿈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인생의 만화라는 것이 들어온 최초의 기억 언제입니까? 아, 진짜 어렸을 때로 내려가면 네. 작가들이 다 비슷한 것 같던데 제 또래에선 네. 제가 처음으로 약간 문화 충격 비슷한 걸 받아서 저도 만화 그려보고 싶다라고 한 거는 드래곤볼 접하고 나서 아 진짜 센세이션 했어요. 그 당시에 그쵸. 너무 당시에는. 충격적인 재미를 받았고 네. 몇 살 때였는데? 그 언제죠?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 너무 재밌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멈췄으면 제가 만화가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싶은 거죠, 이제. 아, 나도 그렇죠. 만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치. 인싸 욕구. 네. 어린 시절에. 나도 뭔가를 배출하고 싶다. 맞아, 맞아. 네.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에 휩싸여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 습작 원고가 있어요. 그거 집에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아, 집에 있어요. 그게 네, 다 돈이에요. 글쎄요. 그런 건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퇴마 만화를 그렸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IQ 점프였나 공모전에도 됐어요. 어머머.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네, 네, 네. 당연히 떨어졌지만. 펜으로 하셨어요? 플러스 펜으로 그렸습니다. 그냥 플러스 아, 펜. 펜촉 쓸 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펜촉이라는 게 원고지의 존재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A4용지에 그렸고요.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송래원 작가 아시죠? 네. 송래원 작가가 연재원 작가 동갑 친구인데 네. 그 송래원 작가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건 진짜로 만화를 위해서 태어난 딴 느낌을 줘요. 제가요? 되게 옛날부터 했고 되게 잘했다는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한번 그 허화시를 까봐야지. 잘하진 않았어요. 좋아했던 거고 꾸준히 했던 거지. 잘하진 않았어요. 네. 결국은 우리 세대는 드래곤볼이군요. 네, 네. 아, 근데 정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었죠. 제 인생. 네. 지금 세대는 뭘까요? 아, 연애혁명? 10대? 고수와 연애혁명인가? 근데 가끔 강연 나가면은 이제 네네. 그 독자분들 그리고 혹은 만화가를 지망하는 학생들 만나면은 진짜 만화책을 안 본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웹툰만 본 웹툰 작가 네. 지망생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만화면 다 가리지 않고 다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걸요? 네. 만화책의 기억이 없이 웹툰으로 시작한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 저하고 연재원 작가 정도 연배 나이대의 만화가들은 보통 드래곤볼 90년대 맞아요. 그걸로 시작했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근데 보통 그 말씀하신 대로 보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왜 그리고 싶었어요? 왜? 아, 그러니까 그림은 그 전부터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또 더 내려가게 되는데 나이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네. 저희 형이랑 저랑 한 살 터울인데 둘 다 너무 애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형 6살, 저 5살이니까. 그렇죠. 정말 애기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집에 두고서 어머니가 가게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슈퍼 한 켠에 창고가 있었어요. 뭐 물건들 쌓아두는 창고고 한 켠에 장판으로 이렇게 바닥이 좀 있는 그런 누울 수 있는.
예, 거기에 있었죠, 형이랑 저는. 그쵸. 근데 형은 이제 뭐, 좀 머리가 크면서 막, 공차로 나가고, 뭐 뛰어놀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창고 안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 네, 그때도 그림을 그렸어요. 취화선인가요? 아, 처음에 시작은 어머니가 이제 불안하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거기 얌전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색칠 공부 같은 걸 사주셨죠. 크레파스트랑. 그 슈퍼니까 이제 계속 간식도 넣어주고. 예, 네, 네. 간식은 뭐, 넣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가서 집어오면 될 거니까. 예. 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선만 그려져 있는 프린팅되어 있는 색칠 공부가 있었잖아요. 컬러링 북. 네, 지금도 나오죠. 그렇죠, 네. 나오죠.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그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 컬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막 두 권씩 나가고 막 이러고. 아 진짜요? 네. 아, 좀 집착적으로 했구나. 네. 네. 아까 뭐 할 것도 없고 재밌기도 했고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네. 약간 머리를 쓰신 게 백지를 주신 거죠. 스케치북. 아하, 네가 그려서 칠해라. 색칠만 칠하지 말고 그려서 그려봐라. 네가 칠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어머님의 경제관념이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아무 부모님과 어떤 그런 영향들은 많아요, 진짜로. 네. 짧은 시간이죠. 애초에 비슷하구나. 저도 약간 네. 혼자 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 작가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약간 네. 어쩔 수 없어. 진짜 인싸였다면 안 그렸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르죠, 뭐 그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림 그리는 데 흥미를 느낀 게 만화를 접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싶다까지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이면은 12살입니다. 12살에 12살이구나. IQ 점프의 네. 투구를 퇴마 만화를 투구했다 이거죠. 네. 아, 그 원고 보고 싶은데. 아, 뭐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뭐 어떻게 보여드리지? 우리 집에 올 수도 없고 찍어서 보내줘요. 아, 카톡으로? 어, 카톡으로 보내줘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 네. 어디 올리실 건 아니죠? 나중에 우리 유튜브 나와주면 안 돼요? 존잘러 탈구 한번 나오셔야겠다. 모르세요 그거? 아유 안 나갈 겁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뭔지 있는 뭔지 아시나 보다. 뭐예요 뭐? 존잘러 탈곡기라고 있어요. 존잘러 탈곡기? 지금 현재 존잘러인 분들을 모시다가 네. 어렸을 때 그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오씨 안 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억수씨, 억수씨와 양세준 작가가 거쳐갔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아 재미에 있겠죠. 그치? 남의 거니까. 아니야.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공모전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 상당히 깊게 들어간 건데요. 아 그 저희 어머니가 그 만화책을 사주는 거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잘 사주셨어요. 네. 네, IQ 점프나 드래곤볼이나 다 사서 봤거든요. 네. 아 소년 챔프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점프 쪽이었어요. 모든 만화를 그냥 잡식스럽게 샀어요. 그러니까 막 뭐 모은 게 아니에요. 이게 특정 만화책을 모았다기보단 이번에는 이거 살래라는 느낌으로 그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이렇게 만화책을 사서 봤는데 이제 그때 그 공지를 본 거죠. 공모전 모집. 공지를 보고서 뭔지 모르지만 보내면 만화가가 될 수 있다. 아, 네, 네. 지 실력은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보내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되게 그 뭐랄까 지금 봐도 참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하셨던 게 한 번도 그걸 우습게 비웃거나 뭐 우습게 가볍게 보시질 않았어요. 야. 진지하게 다 막 우편 붙이고 우체국도 같이 가서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네. 좋으시다. 좋은 네. 어머님이다. 네. 진짜. 만약에 홍난지 박사님의 네. 그 자제분이 되게 진지하게 네. 지금 이제 만화 박사님 입장에서 보기엔 당연히 원고가 좀 엉망인데 아이가 되게 진지하게 그려서 우편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엄마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애도 한 2년, 1년, 2년, 3년 전에 스케치북을, 걔도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동기의 모험? 뭐 이렇게 해서 한 28회까지. 진짜로? 그림을 그리더라, 만화를 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엉망이죠. 그거 갖고 계시죠? 네.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아 얘가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정말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쯤 뭐. 네, 근데 되게 좀 귀여웠어요. 네, 기특하고. 엄마들 비슷한가. 네, 네. 자, 그 공모전의 결과는 뭐 딱히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떠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만화가.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이사를 가게 돼서 일단 뭐 중학교 때는 그림은 깨작거리긴 했지만 사실은 만화는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한 장의 하고 싶어 했어요. 네.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네, 한 장의 멋있는 걸 퀄리티 높은 한 장을 그리는 데 약간 좀 꽂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원고 만화책은 계속 봤지만 원고는 딱히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원고를 한 거는 네네.
20살 이후인 것 같네요.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일러스트를 하고 싶어했어요.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네, 한 장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한 아까 말했던 존잘러처럼 네,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한 장. 맞아. 네, 잘 그리고 싶은 건데 이제 그리다 보니 어쨌든 제 실력의 한계도 알겠고, 아. 저는 이것보다 제가 더 흥미있어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는 게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20살 넘어가서 군대 가기 전쯤에 생각이 바뀌었죠. 너무 궁금해요. 학생 때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재원 작가님을 기억해보면 항상 인싸하거든요. 사람의 한 건 있어요. 아, 근데 저 좀 되게 당황스러운 게 자꾸 인싸라고 표현하시는데 전 제가 인싸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처음에 카툰 부모 만화가들의 모임에 들어왔을 때부터 네. 대부분의 사람과 친해졌고 그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표가 됐고 대부분의 작가와 연결이 되는 허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재밌고 웃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학생 네. 때는 어땠는지가 궁금한 거죠. 아 학생 때도 역시 인싸 아니었어요. 저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 말고는 아 뭐, 진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연재원 작가님 네. 교수님이 네. 인싸 같으시죠. 아니요 종범형이 제가 봤을 때 인싸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언제나 네. 사람들 바깥쪽에 원했죠. 워너비 저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만 안 돼 이런 타입이고 아무튼 그래서 학생 때는 그러면은 좀 조용한 편이었나요? 네 조용했던 거에 저는 가깝다고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화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네. 제가 뭐 협회일이라든지 뭐 카툰 부모 관련돼서 작가들 만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들 약간 되게 의아해해요. 네가? 네,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듣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뭐 이렇게 된 거죠. 하긴 그럼 이야기라는 것에 마음이 갔던 것은 네. 그림에 마음이 갔던 10대 때와 다르게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이 20살 이후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는 웹툰이 이제 막 태동했을 시기일까 말까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언제쯤? 하일권 작가님의 2004년 삼봉이발소를 파란에서 했었죠. 맞아요. 파란. 그리고 양양순 작가님의 천일. 천일 나와. 예. 네. 2004년 그게 나왔을 때 제가 군대를 갔어요. 2004년쯤에. 예. 네. 그거 나오는 걸 보면서 군대를 갔어요. 했고 그때는 이제 만화가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시장이 아직 그쵸. 먹고 살 걱정이 먼저 앞서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신이 없었는데 군대에 있는 2년 사이에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제가 전역할 때쯤에는 다음에서 공모전을 열었어요. 네. 2006, 7년 그렇죠. 이 정도. 2006, 7년 맞나? 그렇다면은 저기 7년? 2007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도 네. 만화와 만화 관련된 전공이시죠. 네. 네. 만화 애니 전공. 사실 뭐 세종대 떨어져서 간 거고요. 네. 그 세종대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노렸어요. 네. 그거는 전공을 만화 쪽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만화 일러스트를 저는 딱히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림 관련된 어떤 일 같이 두리뭉실했던 거죠. 네. 만화 애니 일러스트 네. 뭉쳐서.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였고, 그러니까 세종대 입시는 쳤죠. 네. 그때 예비 뭐 한 30번인가? 네. 당연히 안 빠지죠. 그래서 그만두고 저는 그냥 대학교 진학을 안 하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학위가 그래서. 그래서 만화과를 진학을 했죠. 원래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직행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뭐 계획이나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시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로 꿈꾼다 그러면 네. 당연히 학위를 따야지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온라인에서 그쵸, 트위터로 트위터, 포스트타입 온라인에서 독자들을 만들고 자기 그림을 올리고 게시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네, 요즘은 이거는 제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저한테. 요즘은 그러니까 만화, 소설, 웹소설, 웹툰 이쪽을 생각하면 네네. 우리 때처럼 당연하게 관련 전공이 뭐지를 찾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 때는 지금 같은 트위터가 없었고 지금 같은 SNS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작가 대부분 10년차 작가 이런 분들은 다 화실에 들어가야 되나 만화가의 조수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전공을 해야 되나 요 정도 고민을 그쵸. 그 당시에 때문에. 심지어 배도 같은 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만화를 도대체 어디 그려서 작가가 돼야 되는 거야 모르죠. 맞아. 네. 모르죠. 독자를 만날 길이 없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학과가 있으니 네. 이제 진학을 거기로 했던 거고
뭐 운 좋게 결과적으로는 작가가 돼서 다행이죠, 저야. 그렇죠. 너무 네. 심각하게 압축하지 마시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뛰었어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는 뭐 네. 그래요. 군대를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많이 시장이 달라졌는데 그럼 본인의 네. 마음가짐이 좀 바뀐 거예요? 군대 가기 전과 후에?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군대를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 심지어 군대 안에서도 한 노트로 한 4권 정도의 스케치북을 그렸는데 다 일러스트예요. 연필 소묘로 된 일러스트를 4권 정도 그렸어요. 그건 잘 그리잖아요. 전 제가 잘 그린다 생각 안 하지만 잘 그리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전 제가 잘 그린다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죠. 이게 네. 전 알아요. 네. 이게 만화가에게 잘 그린다 그러면 네.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싸워요. 아, 뭐, 보통 사람들은 네.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붙잡아서 네. 대결시키면 만화가가 이기지. 아, 일반인분들이 이 기준으로 하시면? 잘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아. 만화가 머릿속에서는 머릿속에 양영순, 윤태호, 정필원님 막 날아다니고 아, 그렇죠. 있어. 그게 다른 네, 거야. 네, 맞아요. 어, 정말 딱 이렇게. 나도 전 그림 못 그리는 작가라고 생각하면 독자들은 막 뭐라 그래. 니네가 보면 그 잘 그리겠지. 다른 어마어마한 작가님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제가 좀 초라해지죠. 그런 느낌? 그림적으로. 그래서 제가 잘 그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네. 만화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심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군대에서도 역시 일러스트를 그렸고, 이제 나중에 짬이 좀 차고 나서는 심지어 아예 대놓고 수채화까지 들고 와서 그렸어요. 수채화요? 네. 네. 군대가 어디였는데요? 저 안양에 몇 사단이었지. 군생활 편하겠네. 안양에 하자마자 수차 그리고 있고 정말 뻥안치고 편한 부대였습니다. 저는 제 군생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역을 좀 앞두고 한 병장 달고 나서 이제 군대 내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가봤더니 제가 이제 뭐 휴가 나와서 종종 인터넷을 하긴 하지만 술 먹느라 바빠가지고 무슨 뭐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웹툰을 보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애들 만나느라 바빴지. 근데 전역할 때가 되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죠.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거 보다가 이제 저희 형이 그때 조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를 재밌다고 추천을 해줘서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웃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웹툰들을 이제 또 보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들어갔구나. 어머,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조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로 웹툰을 이제 봤지만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만화들도 봤습니다만 네네. 이제 군대 전역을 앞두고 보게 된 게 마음의 소리였고 네네. 극화가 많다는 거에 약간 충격이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네, 단순히 이게 무슨 개그만화 뭐 공감 위주의 생활툰도 물론 많고 인기도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극화를 웹툰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깨주는 맞아요. 좋은 극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 그 시기에 그랬죠. 한참 네. 네. 뭐 대표적으로 하일관 작가님 만화들도 그렇죠.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역을 해서 그때부터는 일러스트가 아니라 만화를 그리려고 했죠. 그 사이의 지점이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일러스트를 그릴 생각으로 대학을 갔고 네. 군대에서도 일러스트 위주로 그렸고 네. 근데 나올 때쯤에는 만화 시장과 만화라는 방향에 눈을 떴잖아요. 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난 이야기가 좀 매력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이 저는 항상 궁금해요. 맞아요. 궁금해요. 뭐 정확히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매력을 느꼈던 계기랄까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서 만화가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네네. 그보다는 전 좀 더 약간 현실을 더 생각을 한 게 커요. 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화 시장이 웹툰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다면 전 아마 끝까지 계속 일러스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뭐 게임 회사에 네. 입사할 수도 네.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데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한켠에서는 만화를 그리고 싶긴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아, 이러다 가 굶어 죽기 딱 좋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전혀 그러시지 않았지만 이제 뭐 다른 어른들은 고민 걱정하시죠. 못 먹고 살래. 네네.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래. 이런 소리 나오기 딱 좋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전 약간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도 사실 좀 있었어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조금 1년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어머님의 네. 어떤 압박이나 걱정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좀 컸군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와. 멋지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방임으로 키우신 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먹고사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중요하죠. 대충 정리하면 그렇네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는 막 그 완전 만화에 그냥 네. 불타는 열정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네네, 또 어떤 분은 만화랑
가까운 거리에서 꾸준히 살아가다가 네. 난 지금 먹고 산이즘이 중요해졌는데 그때 마침 웹툰 시장이 확 커지는 초기야. 아, 그게 그렇죠. 다 만나면 네. 작가가 더 되기도 하고. 아, 전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좋은 타이밍에 좋은 시기에 작가가 돼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준비하는 그 시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때가 2000몇 년이죠? 한 6년? 7년 됐나? 아, 몇 년인지 가물가물. 2004년에 군대 갔으니까 2005년쯤 가셨을 거예요. 아, 2005년에 입대했죠. 네,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7년 2004년 8년? 때는 학교를 다녔고 1학년. 아, 1학년. 1학년 마치고 2005년에 군대를 가서 7년에 전역을 했겠네요. 전역하고 얼마 안 가서 저를 만났군요. 네. 1년 정도 있다가 네. 1년?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7년에 전역을 했는데 7년 11월에 전역했으니까 7년이 끝났어요. 2007년이. 사실상 이제. 2008년부터가 이제 사회에서 무언가를 아둥바둥 할 텐데. 그렇죠. 저는 또 그때도 복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왜요? 왜 계속 그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아, 대학교 다시 돌아가 봤자 약간 냉, 좀. 냉정히 말해서 저 뭐 어쨌든 제 프로필에 그 학교 지원했으니까 상관없을 텐데. 네. 나는 아는데. 네. 나도 알아.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커리큘럼이나 뭐 여러 면에서. 아, 그렇죠. 웹툰이나 네. 만화를 그리는데. 아, 일단 그 당시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 당시에 학교는 만화학과는 당연한지다면 당연한데 웹툰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한국 굉장히 네. 뒤떨어져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아, 그랬군요. 네. 제가 독학을 하는 건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네. 열악한 환경인 게 맞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뭐 만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 당시 전공 교수들이었고 네. 그죠. 커리큘럼 상에서 만족스러울 만큼 웹툰을 가르치는 학교는 보통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대에 네. 하나 그죠. 대단한 학교가 하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복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도 1년 학비도 냈고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2008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말 프리하게 놔두는 부모님이지만 에. 학위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부모님의 마음 에. 심정이시죠. 에. 그 2008년은 당연히 학교를 다녔고요. 네. 근데 이제 2008년에 졸업할 때 이제 09년 초에 다음 만화 속 세상에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네, 만화 속 세상 공모전이 있어서. 큰 이제, 공모전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네. 2008년에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해서 타블렛을 샀어요. 어? 당시에 산 타블렛은 인티오스 3였나? 좋은 걸로 어. 시작하셨네. 네. 나는 그라파이어였는데. 어, 단종된 그것도. 지금은 살 수도 없어. 네. 어. 아무튼간에 그때 처음 타블렛도 만져봤고 디지털 작업도 그때 처음 해봤죠. 그런 거예요? 네. 그전까지 전부 다 수작업. 다 수작업으로 했어요. 네. 대단하시다. 그 다음 만화 속 세상 공모전에 낸 작품이 그 고래의 사막이라는 단편이었는데 네. 졸업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디지털 작업을 너무 할 줄 몰라서 일단 원고가 수작업으로 그려진 거에 디지털로 색만 입힌 네네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편집과 컬러링만 디지털이었지 다 결국엔 수작업이었고. 아, 근데 그 고래의 뭐라고요? 고래의 사막. 고래의 사막 그거 되게 네.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무슨 소문이? 잘한다고. 저 카툰 부모에서 얘기 들었던 그럴 게 그거였어요. 리가 없는데. 네. 작가님은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고래의 사막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금?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 여러분 네. 연재원자가 블로그 가시면 네. 고래의 사막이라고 있어요. 아 있나? 안 올렸나? 잘 모르겠네요. 어, 네네. 그래서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그려서 이제 공모전에 냈는데 네. 제가 아마 우수상이었나요? 뭘 탔어요. 아, 진짜요? 네, 우수상이었는가를 타서 뭐 상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대단하시다. 근데? 네. 아니 졸업작품으로 공모전에서 상 받기 되게 어려워요. 아,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때 다음 웹툰에서 1등하고 2등 작가까지만 연재 기회를 줬어요. 네, 그때 네. 대상 수상자가 송래현 작가의 머머링이에요. 아, 네, 네. 그때 송래현 작가가 대상을 탔고 최우수상을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여자 작가님이 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는 연재 기회는 없고 상금과 상패만 주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네. 저는 연재 기회를 못 받았죠. 네. 아. 네, 연재 기회가 없어서 결국에는 상금은 받았고 축하도 연재는. 받았지만 전 그냥 여전히 학생인 거예요. 아까 지망생인 거예요. 그쵸, 달라진 그쵸.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죠 그 대상자하고는. 송래현 작가. 그래 그래 이거 고래의 사막 맞아. 엄청 잘하셨네. 네. 야 이런 거를 졸업 작품으로 하냐. 네. 근데 뭐 단편이니까 열심히 했죠.
연재문이면 단편이라도. 아니 그래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말을 잘하는 사람들 짜증나.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그래서 아, 일단 대상 아 맞아요. 상은 받았으나 달라진 건 없어. 달라진 건 없었대. 근데 이제 그때 그 도전 만화에서 배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도전 만화만 있고 배도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도전 만화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맞아. 양질의 도전 만화를 모아서 볼 수 있게 배도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네. 베스트 도전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저도 도전 만화에 만화를 올리기 시작을 한 게 흐드러지다. 이제 다가옵니다. 데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당시는 네. 2007, 8, 9 요때 이제 저하고 연전 작가하고 젊은 웹툰 작가들 만나고 막 데뷔 막 하고 요때 시기 막 시끌시끌한 그 시기인데 아,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하일권, 억수 씨, 정필원, 박재수, 권혁주, 지강민 뭐 이런 다 나올 때인데 네. 당시에는 다음의 공모전이 네. 되게 컸어요. 그쵸. 지금 네, 컸죠. 지금은 좀 그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 네 그쵸 그게 제일 크죠 최강자전 요 개보 전에는 다음이 좀 컸었어요 근데 그때는 상금만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네이버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도전 만화에 올린 거 자체는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뭐 연재처를 마음속에서 정해둔 적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 연재처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 당시에 아니었나? 파란도 있었고요 야후, 야후. 스투닷컴 그리고 저기 뭐야 네이트 네이트 툰도시 툰도시 그러니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네이버 아니면 다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연재처는 그다지 고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이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제일 메이저한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사항이 있었죠. 근데 저것이... 아 그리고 도전 만화라는 그 공간 자체가 뭐 다음이랑 네이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둘 다 올렸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네, 네. 둘 다 올렸는데 저한테 컨택이 먼저 온 건 이제 네이버였던 거죠. 저게 맞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크게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 연재원 작가 같이 그 졸업 작품도 해보고 이런 만화 원고력이 일단 좀 갖춰져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만화 원고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만화 안 그렸고 그냥 꿈만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 다음 같은 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당장 데뷔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데뷔를 하고 네이버로 들어간다, 진입한다는 느낌이었으면 연재현 작가님은 이제 바로 전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도전 만화 올릴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 제가 원래 제페토가 두 번째 작품인데 네. 원래 제가 습작으로 혼자 데뷔작으로 준비했던 게 제페토였어요. 네. 아 그래요? 제페토가 네. 먼저예요 그러면? 네, 네. 제가 그려놓기는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일권이 형이 네이버에서 그 삼단아체 김창남을 그쵸. 연재할 때라 네 시부레 네 근데 약간 여자 안드로이드라는 주요 소재가 아, 그렇네요 겹치네요 겹치는 거예요 맞네 물론 만화는 완전 다르죠 네네. 전혀 상관이 없지만 소재가 겹쳐서 저는 냉정히 제가 편집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기작가 하일권의 삼단합체 김창남을 연재를 중인데 그치. 굳이 도전 만화의 어떤 비슷한 아이템의 독자층을 가지고 갈 것 같은 작품을 뽑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냉정하다. 네. 기획적이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접근을 했죠. 그럼 지금 네이버에 없는 게 뭐야? 그래서 하고 봤죠. 지금은 이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만화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됐어요. 없는 게 있었어요. 네. 중복 소재를 피한다라는 전략이 지금은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네이버에 사극이 없었어요. 맞아. 사극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완결했어요. 있던 사극들이 완결해서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흐드러지다를 연재를 했고 아, 그 도전만에 올렸고 저랑 같이 데뷔한 두 작품이 사극이었어요. 뭐였죠? 그 황영찬 작가의 비흔입니다. 아, 그것도 사극이었죠. 비흔. 네. 맞아. 그렇네요. 사극이었죠. 그 영찬 형이랑 저랑 사극 두 작품을 뽑을 때 딱 이제 저희 두 작품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컨택이 돼서 와. 황영찬 작가라면 여러분 롱터뷰 첫 번째 시간 아 왔었어요? 김칸비 황영찬 작가. 같이. 네. 어, 다들 나왔었구나. 네. 너 빼고 다 나왔었어 이미. 아, 너무 늦게 불렀. 또 그렇게까지. 너무 네. 늦게 불렀어 제가. 네.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데뷔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처음 연락 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걱정이 많았죠. 네. 그러셨겠어요. 몇 회 정도 했어요 도전 만화? 아, 저 되게 빨리 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몇 회요? 저 7회 그렸을 때 컨택 왔어요. 빠르네. 7회. 네. 7회인가 8회인가 그랬을 때 왔는데 아무튼 뭐 운이 좋았죠. 그래서
그때는 걱정을 좀 했죠. 이게 좀 기약 없는 싸움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도전만 하라는 게. 근데 생각보다는 빨리 연락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기약 없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도전 만화 특히나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전 만화 혹은 웹툰 리그. 저 네, 다음 웹툰 리그. 이 게시판에 올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기약 막연함. 그렇죠. 기약 없음. 그때 제일 버티게 해줬던 게 뭘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7회 만에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7회도 그 기약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 예, 예, 예. 뭘 보고 갔어요 그때? 아, 그때는 일단 이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일단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화 말고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화도 뭐 엄청 잘하는 게 아닌데. 난 너 어디 회사 같은 데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저희 이달의 판매왕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잘 되네. 네. 근데 아무튼 만화를 너무 하고 싶었고 이걸 제일 그나마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하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알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화만 했어요 저는. 일을 안 하고. 네. 어디 뭐 불러주는 데도 없었지만 알바를 따로 안 하고 정말 만화에 올인을 했죠. 바짝 올인을 한 게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운 좋게 그 시간 안에 돼서 전 천만다행이었지만 그 시간을 넘겨버렸으면 아마 저도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겠죠. 근데 지금은 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네네. 약간 뭐 그냥 했고요. 수월하게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했나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됐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돌아보면 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되게 고통스러웠던 요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에서 제가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길이라 네. 약간 퉁쳐서 말하고 약간 어떻게 잘 됐으니 됐어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당장 걸어가는 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조금 진통제를 놔줄 수 있을 만한 경험들을 제가 막 뽑으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제대 이후부터 흐드러지다가 될 때까지 사이에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이 뭐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고통의 허들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리지만 저는 다 견딜만 했습니다. 이 정도는 고통이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막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구석탱이 방에서 막 에? 목이 물려가면서 원고하고 뭐 심지어 뭐 도전만 하니까 당연히 고려도 안 받는데 네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당장 뭐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빌붙어서 밥 먹고 막 다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다지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으면 고통이 됐겠죠. 저도. 근데 그쵸. 너무 저는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지어내는 건 또 거짓말 같고 그렇죠. 견딜 수 있는 허들 안에 있어서 저는 제가 운이 좋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조금, 운이 좋았어요. 제가 조금 양념은 쳐주지. 조금 쳐주지. 거짓말을 네. 하실 순 없으니까 100% 솔직하셔. 네.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 건져냈습니다. 뭐냐면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성공한다는 걸 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만화나 음악이나 웹소설이나 1인 창작 프리랜서 이쪽은 네. 직업적인 날카로운 어떤 차가움보다는 네. 조금 더 뜨거운 로망과 열정을 많이 광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냉정하세요. 지금 하일권과 부트 소재야? 아, 난 안 돼. 네. 없는 게 뭔가 찾아보고 사극이다.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요.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루트를 짠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사극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제페토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를 안 했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니까 일단은 데뷔를 하기 위해서 사극을 했던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인데. 저하고 좀 겹치지 않아요? 수자의 여왕을 그린 이유가 제 서랍에 있는 수많은 소년물과 축인물을 서랍에 넣어놓고 재테크 만화를 그린 이유는 아무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네. 일단 데뷔를 시켜줄 작품이 중요했군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지금 제가 또 지망생이 돼서 다시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뷔했던 09년도에는 이게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 분석이 가능한 여지가 네이버에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 요즘은 좀 네이버도 워낙 많아서 작품이 워낙 많아서 분석이 힘든 만화계가 많아서. 맞아요. 요즘 지망생 분들께서는 네. 뭐 시장에 대해 분석해라. 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라는 말을 들으셔도 네. 조금 막연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플랫폼이 일단 많고요. 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여쭤보죠.
시장과 독자와 플랫폼을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보시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늘 그걸 느껴왔어요. 네. 그러면 좀 막연해하는 청취자분들, 지망생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분석을 하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1번, 독자들 시장을 분석한다. 네.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분석을 애들이, 죄송합니다. 지망생분들이 분석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전 당연히 그 당시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제가 먼저 한 건 네이버 웹툰의 완결 탭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완결 탭을 들어간다. 최근에 완결한 게 뭔지를 봤어요. 오. 사극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대단하시다. 연재 중인 걸 봤어요. 사극이 없더라고요. 되게 심플한데. 진짜. 바꿔 말하면 늘 수요가 있는 장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기 어려운 만화들은 늘 수요가 있어요. 늘 부족해요. 그쵸, 공급이. 그쵸. 예를 들면? 아, 요즘은 즉각화들? 아닌데 그 당시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작품이 워낙 많아서 네네네. 그 당시에는 스릴러가 연재 기간은 짧고 양질의 스릴러를 만들기 힘들어서 맞아. 스릴러가 연재 중이어도 스릴러를 양질로 내가 양질로 그려낼 수 있으면 데뷔 맞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네네. 들어갈 타이밍이 오니까 결국은 넣어두면. 네, 그리고 준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는 문제라.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완결 탭에 사극이 완결나 있고 사극이 없네. 그럼 사극 그려야지를 하려면 되게 빨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사이에 내가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사극을 네이버에서 준비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분석을 한 순간 정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사극을 준비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또 다른 흐드러지다의 아트웍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아, 흐드러지다의 아트웍은 그 뭐지? 예. 텍스처를 바르고 네, 색은 예. 최소화하고 붓터치로 가고 붓터치로 네, 가고 그게 좀 속도감이 있잖아요, 작화에. 속도감도 있고 제 그 허접한 대생 실력을 먹으로 덮어 버릴 수가 있어서. 뭐 또 그래서 좋았던 거고. 무슨 소리세요? 참고로 홍란지 박사님은 네. 이런 반응에 가지 리액션이 없으세요. 아, 어떻게 네. 어떻게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착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훌륭한 리액션이죠. 감춰야지 뭐 대생이 안 되면 감춰야지 뭐. 아, 저는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약간, 저는 스케치업으로 감췄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스케치업뿐만 아니라 작화적으로도 사실은 저의 허접한 부분을 최대한 가리고 그럼. 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나온 작화 방법이 흐드러지다였어요. 맞아요. 이거 지망생들이 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품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보이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틱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자적인 마인드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도 드러나야 되고 그걸 드러내기 싫으니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더 하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화가로 한 30년 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 흐드러지다가 흑백에 모노톤에 붉은색만 네. 들어간 만화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심지어 제가 디지털 작업을 안 해봤다고 그때 공모전 네. 전에는 네. 디지털 작업을 안 해봐서 채색에 대한 채색을 못하겠는 거예요. 색이 다 이상한 거예요. 수채화로는 얼마든지 채색할 맞아. 수 있는데 그지. 이걸 디지털로 그 느낌을 도저히 못 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간 연재를 위한 효율적인 컬러링도 모르겠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흑백으로 그린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어떤 그 합리성의 도출이 있는데. 그냥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합리적이죠? 짱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석 공부라면 공부인데. 네네. 전 네이버에 올라오는 모든 만화를 1화는 꼭 다 보거든요. 1화는 다 본다. 네, 1화만 다 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재밌으면 제가 1화 이후까지 보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취향에 맞는 1화 이후까지 계속 보는 만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작품이 좋느냐 마느냐의 네네네. 문제도 아니고 인기 작품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닌데요. 그냥 더 보고 싶은 만화가 있고 그냥 1화 보고서 이런 만화구나 하고 끝나는 만화가 있다면 1화는 일단 다 봐요. 무조건. 네. 여러분 이거 되게 네. 진짜 적을 필요가 네. 있는 말이에요. 네. 1화는 다 본다. 왜냐하면 저도 새 작품을 지금 준비 중이지만 1화가 정말 많은 걸 좌우해요. 중요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그쵸. 시작해야 맞아, 재밌게 맞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소개팅인데 뭐 독자 다른 작가들의 1화를 보면서 아, 이 작가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 작가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건 이렇게 시작하는 만화구나. 1화를 쭉 보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1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양분이 되고요. 아, 그럼요. 다른 하나는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트렌드. 만화가 점점 변하거든요. 웹툰이 그렇죠. 09년에 제가 데뷔했던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웹툰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변했죠. 많은 이런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트렌드를 안 놓치기 위해서 또 1화를 봅니다. 아, 네. 대단하시다. 정말 모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체계적인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적인 어떤 저 청강대에서 강의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뭘 하셔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말이 그거야. 어디 내놔도 취업 횟수도 잘
딱 효율적인 것들이 뭐가 있지라고 딱 분석해서 교수였어도 잘 거예요. 네, 딱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건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점에서 네. 어떻게 변했나요? 웹툰이 현재. 아, 제가 지금 이거 정말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 말을 너무 네. 저희 웹툰 스쿨의 공식 입장은 무관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한국 웹툰의 트렌드는요. 짤방입니다. 짤방. 그러니까 모든 걸 짤로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자들이. 바꿔 말하면 저 예능 안 보거든요. 네. 드라마도 잘 안 봐요. 네. 아, 미드 좀 봅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예능이나 어떤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커뮤니티에 짤로 다 올라와요. 그렇죠. 특정 짤.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독자들이 지금 드라마를 안 봤지만 드라마를 짤로 보죠. 그렇죠. 그 특정 시추에이션을. 그럼 그 드라마를 일부를 즐긴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웹툰을 보는 어떤 속도감에 있어서 독자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짤을 소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심지어 극화가.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어떤 속도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렸던 게 이제 PNP였던 거고. 네. 짤로 소비될 만큼 빠른 속도에 독자들이 이제 약간 좀 별 거부감을 안 느끼는 순간이 왔다. 왜냐하면은요, 예전에 그렇게 빨리 진행했으면 약간 납득을 못 시켰어요, 독자들을. 그렇죠. 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얘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었죠, 우리.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호흡을 파괴하고서라도 빨리 진행을 함에 있어서 독자들이 별 부담감이 없어요. 없다.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냥,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트렌드가 일종의 짤로 소비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망생이 아니라 연재를 하고 있는 맞아요, 기성 작가, 네네. 동료 작가분들에게도 어떤 영감이 되는 얘기예요. 네. 아, 근데 정말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속도감이 빠르고 논리적인 개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캐릭터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맞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되게 큰 걸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원고가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했던 작품을 끝내야 되다 보니까 한 작품 안에서 갑자기 속도감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를 악물고 무슨 느낌이냐면 아, 인기 없을 거 확실한데 알면서 가는 기분. 지금 방향하고 너무 다른 느낌.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저도 지금 신작 1화 준비 중이잖아요. 네네네. 안 빠릅니다. 아, 왜 안 빠르냐면 빠르게 해야 되는 압박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PNP가 그거에 최적화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은 이런 빠른 스토리텔링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대충 어떤 얘기인지 서로 얘기는 좀 했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일단 차기작 준비 중인 거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엔딩 마무리쯤에 하기로 하고요. 뭐 이렇게 빨라요. 홍란지 박사님 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언제부터 생겼냐 뭐 그런 질문에 대답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어허. 그냥 막연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린 시절부터 그냥 친근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이야기는 원래부터 짜는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난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접근 지금 들어보니까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책을 많이 보셨나 게임을 많이 하죠. 아 게임 저도 게임 대단합니다. 연재원 작가 저는 사실 만화가가 아니고요 게이머예요. 게임 하려고 만화 그립니다. 사실 그렇지. 아까 저는 게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제 유년 시절부터 제가 그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형과 저를 집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고안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스케치북 가지고 놀던 유아 시절의 저를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쯤이 된 초딩 연재원이 되니까 얘네를 집에 못 묶어두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엄마 일 나가셔야 되는데 봐줄 사람 맞아, 맞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부모들은 누구도 안 그랬지만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8비트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패밀리. 패미콤을 사주셨어요. 네. 패밀리. 그때부터 제 게이머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저는 그 뒤로도 지금 35 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게임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게이머입니다 진짜로. 네, 게임은 대단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심지어 어떤 기업형으로서 좋은 그래픽과 놀라운 스토리텔링을 요구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플레이어가 직접 스토리에 개입해서 조작을 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는 몰입감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분명있어요. 아, 나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갑자기 확 온다. 그러니까 네. 게임 스토리텔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네. 들으니까요. 당연히 기업가적인 뭔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나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여되니까 그쵸. 사실 잘 되는 그 플롯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도 네. 굉장히 시장조사도 많이 하고 잘 된 것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네네. 근데 약간 그런 접근이 낯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저도 제가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나 사실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원 작가를 생각할 때마다 네. 모르시겠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가끔 혼자서. 아, 뭐 나한테 텔레파시 보내요? 가끔. 애정 뿜뿜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서 가다가 재원이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윤재원 작가는 게이머로서의 연재원 작가가 더 많아요. 제 마음속에 워낙 게임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심지어 그 당시에는 네. 게임이 다 일본말이었어요. 그치. 다 일본 게임이었고 일본말이어서 도대체 RPG 게임을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 걸고 다음 진행 가능해지면 지나갔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전투하고 뭐 그게 다였던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저 혼자 상상을 하게 되는 그치, 거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얘가 저랬나? 아 이게 저건가? 이랬나 보네. 아 얘가 걔였구나. 막 이런 걸 알게 돼요. 글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장면을 보면서 제가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와, 너무 신기해. 그게 얼추 네. 맞아요. 얼추 맞아. 네. 그러면 게임만 하고 지냈다. 게임만 한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게임 속에 파묻혀서 네. 살았던 경험이 연재원이라는 만화가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네.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담보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최소 절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50%. 좋습니다. 네. 나머지 절반 여기저기서 모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나의 스토리텔링 관련돼서 소양은 자양분은 어디에서 좀 뽑은 것 같다. 일단 크게 게임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홍남주 교수님이 그것도 물어보셨대. 책 많이 봤는 네네네. 근데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바빠서 거의 못 읽는데 네. 그렇구나 역시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주로 봤던 거는 고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고전 왜 읽었냐면 네. 얼마나 재밌길래 이게 100년 넘게 흘러서 사람들한테 읽혀지는지가 궁금해서 읽었어요. 와, 이 접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고전을 읽어도 그러니까 네. 얼마나 재밌길래 시장조사죠. 분석력이잖아요. 네. 와. 봤는데 어떤 제 거? 결론은 뭐였냐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놀랍게도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네. 안 읽혀요.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한 네 번을 읽어야 다음 문장을 넘어갈 수 있을 네네. 정도로 혹시 안 읽혔어요. 그 되게 고전 중에서도 약간 그런 거 읽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고전들이 맞아요. 밀랑킨다라 뭐 이런 거 읽으신 거 아니야? 그건 뭐야? 그거는 고전 아니죠. 고전은 아니지만 아 제가 그때 읽었던 거는 막 일리아드 아 거기까지 갔어요? 일리아드. 네, 일리아드까지 갔어요. 천년 단위로 갔구나. 그러게요. 네. 천년 단위로 가면 그래요. 그렇죠. 백년 단위로 가야지. 백년 단위로 가서도 봤죠.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나 셰익스피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맞아요. 읽기 그렇게 힘들어요. 재밌지는 않다. 네, 근데 그건 알았어요. 아 이야기의 기둥이 이 저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 아 왜냐면 셰익스피어는 지금도 다 통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고전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확립해둔 무언가가 뼈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 근데 거기까지 재미는 없더라. 생각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서 할 때. 보통 작법서를 보면서 이렇게 막 주입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깨달음인데 네. 그걸 이제 고전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혼자 느꼈다. 네.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봤고 나중에는 주로 그래서 재밌는 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고전들을 봤으니까 그럼 내가 재밌어하는 건 뭔지가 또 한번 탐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 정말 돌이켜볼수록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게. 저도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그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을 사오셨어요. 오? 네. 아 제가 작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루빈 쿡? 뭐 루빈 쿡? 그니까 미국 소설가인데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빈 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온갖 미스테리 스릴러, 의학 스릴러, 무슨 SF 혹은 퇴마로 뭐 이런 것 등등 판타지 장르 소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집에 가면 부모님이 사주는 네네네네. 전집 같은 게 없었고요. 저희 집에 장르물이 장르 있었구나. 소설이 있었어요. 네. 로빈 쿡 의사이자 작가. 아 그래서 메디컬 스릴러를 많이 썼어. 아 맞아요. 로빈 쿡 소설이 저희 집에 되게 많았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책을 사줬어요? 물어봤더니 엄마 말은 그래도 책이 재밌으면 계속 읽기라도 하지 않느냐. 아. 읽으라가 어머니의 목적이었던 거지 무엇을 읽는가는 중요하지 않으셨다. 그 집에 제발 네. 책만 읽고 그러다 집에만 보니 있어라. 저는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뭐 의학 스릴러, 메디컬 스릴러, 뭐 퇴마록 같은 그런 퇴마물 그리고 판타지 소설도 있었고요. 뭐. 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장르를 보다 보니 재밌네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또 예,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또 거기서 추가가 됐던 거예요. 와 어머니의 예. 힘이시네요. 이거 정리해 보니까 상당히 그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의 방침이 뭐가 날진 모르지만 토양은 비옥해야 돼. 게임이 됐건 책이 됐건 영양소는 상당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아, 물론 너 정도면 그럴 거야.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전의 형식에서 게임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재미를 익힌 거잖아요. 그 두 네. 가지를 합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왜 그게 그치. 갑자기 관심이 언제 생겼냐고 물어보냐라고 하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었나 봐요. 네. 게임이 저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라 숨 쉬는 거랑 마찬가지라 뭘 했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얘기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게임은 정말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책도 그렇고 롱토비가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뭔가를 깨달아 가세요 보통. 근데 네. 유난히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잘 주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그 감으로 감으로 그냥 하는 많은 작가들 사이에서 네네. 2009년 10년대에 제가 연재원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갖고 있는 강렬한 인상은 저거 뭐죠? 불안한데? 아니 네. 아, 되게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다음 주제를 뭐 먹을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도 원인과 결과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거 맞아요. 먹었으니까 저거 먹자. 맞아요. 말씀 진짜 잘하세요.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는. 근데 재밌는 건 이분하고 같이 노는 분들은 무논리의 황제들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작가들이 진짜 그 맞아요, 알잖아. 맞아요. 제일 네, 가까운 맞아요. 작가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네. 뭐 오똑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강냉이 작가님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뇌를 안 거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이 일종의 울타리예요. 니네 여기선 그러고 놀아도 되는데 이 밖으로 나가지만 마. 우리랑만 놀아. 너는 우리가 봉인해둘게 여기 이렇게. 근데 이분만은 그 안에서 뭔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웃겼다. 무논리. 아, 사실이기 때문에. 아, 사실이죠. 아, 그분들도 물론 내적 논리는 있겠지. 그럼요. 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네. 있겠지. 좋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매 롱터뷰 때마다 자기 방식으로 다들 그 취해 가실 건 취해 가고 계시잖아요. 중간중간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어떤 부분 정리를 해드리고 네네.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꿈과 열정과 로망으로 가득한 길만 걸으면 너무 운에 맡기게 되는데 좀 이렇게 취준생이 입사할 회사 고르듯이 네. 전략적으로 맞아요.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그려낼 게 재미있는 이야기면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한 분야 정도는 좀 탐닉하고 있는 게 좋다. 이분은 게임이셨죠. 네. 저는 만화였거든요. 각자 있어요. 누구는 미드에 미쳐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게임할 시간에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 뭐 이런 윗세대 때문에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게임을 무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게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내가 지금 집착하고 탐닉하고 있는 대중 매체, 뭐 서사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 뭐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본다. 그 안에서 뭔가라도 배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슬슬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화가가 돼서 이제 한 10년? 네. 11년? 올해로 11년 차입니다. 저랑 같이 데뷔하셨군요. 09년. 2009년. 저랑 똑같고 09년 5월. 같은 해에 데뷔했네요. 네. 09년 5월. 와. 네. 나 09년 난 6월. 아, 네. 6월이구나. 6월. 아니다. 맞다. 뭐야? 맞나? 아무튼 그래서 11년쯤 되면 보통 한 직업에 11년, 10년이면은
얼추 파악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 직업에 대해서요?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연주원 작가님이 짧게 좀 평을 해보자면 이 직업은 정체가 좀 어떤 것 같다. 글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좋은 정제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퉁퉁퉁퉁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특별하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네, 그냥 일입니다. 일일 뿐이고요.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돼서 다행이다. 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전 예술가의 기행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저도 못 참아요. 네. 저도요. 아, 못 참아요. 참아. 나도 그런 거 싫어. 못 참아. 예술가라서 허용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미성숙함을 포장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거야. 저는요, 만화가들이 그 겪는 어떤 창작의 고통조차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야. 직업인으로서 역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인 스트레스는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마감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마감 늦으면 회사에 지각하면 잘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감은 출퇴근과 같다고 생각하고 물론 실제로 저희의 원고 작업은 출퇴근이 없지만 마감은 그렇다는 거죠. 토요일 6시에 무한도전을 TV 틀면 나오듯이 지금은 없지만요. 네. 토요일 11시가 되면 뭐 금요일 11시가 되면 웹툰이 업로드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네. 뭐 한 저는 한 80% 정도 동의하지만 되게 중요한 네네. 접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직업을 특별하게 뭔가 미화하는 순간 전 그거 약간 좀 거짓말 같아요. 저한테는 제 스스로한테는. 네. 좋습니다. 제가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10년 정도 한 네. 기성 직업인에게 물어봤더니 딱히 차이점이 없는 일종의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나는 그렇죠. 아니 사실 이거 많은 중요해요. 저는 이거 이 말을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리고 또 양영순 작가님 인터뷰를 갔을 때 네. 작가님께서 그 양영순 선생님께서 그걸 되게 놀라셔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내 아래 세대 그러니까 후배 작가들의 그 냉철함 성실함 그치. 거기에 내 목을 졸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천재성이나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정말 완벽한 어떤 작품을 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재미있게 제 시간에 따박따박 그 내는 게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셨대요. 불안하고 예. 그치. 그분은 이제 그지 천재란 느낌이라면 그 뒤에 데뷔한 후배들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그 느끼거든요. 그 스파르탁 병사들이 쫙 주워가지고 맞아요.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나 그냥 좀 있으면 죽는 거야. 무서운 것 같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재미를 주러 온다. 이런 느낌. 맞아. 미리 먼저 데뷔한 작가들이 항상 느끼는 두려움이죠.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이라고 그런 작가가 없었겠냐.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있었겠죠. 예, 정말 그 대본수 만화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하셨던 그 박봉성 작가님께서 작품은 막 정말 대히트로 재미있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받았을 때 아 근데 뭔가 임팩트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그 출판이 되지도 않아서 돈도 못 받아가면서 계속 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 갖다 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펑크가 났는데 넣지 그를. 네.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것만 믿고 했는데 결국 몇 작품 만에 대박이 나서 정말 그 대본소의 신이 되신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양현순 작가님께서 그게 재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작품은 작품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재미, 그러니까 그 약속된 시간에 따박따박 올라오는 그 재미를 놓쳐선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상적이었어요. 명순이 형 아니 근데 덴마가 지금 명순이 형 그, 근데 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네. 반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돌아보면서 본인은 그게 근데 너무 힘드셨대요. 그지. 아 이거 되게 본의 아니게 스리쿠션으로 디스가 됐는데 영순이 형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천재잖아요. 그럼요. 천재시. 아 근데 이 천재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맞아, 되게 싫어하시지. 하지만 뭐 그분이 싫어하셔도 난 그렇게 부르지롱. 어쩔 수가 없어. 네. 자 그럼 연재원 작가님께 저 또 하나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롱터뷰에서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작가가 직업이 되고 나서 네.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 큰 두려움은 뭔가요? 이거는
일반 직업과 똑같다고 해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불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적응하는 거, 일 파악하는 거, 그리고 한 10년 차가 되면 승진할 수 있을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일까? 뭐 임원급이 되면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연재원 작가님께 여쭤봅니다. 아, 근데 방금 그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10년 전도 지금도 늘 갖고 있는 건데 네네. 고용 불안정입니다. 고용 불안정. 그쵸. 작가가 제일 활발하게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연령이 제가 봤을 때 2, 3, 40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치. 너무 고된 직업이니까. 그럼 2, 3, 40년 뭐 데뷔를 아무리 빨리 해도 20대 중반에 저는 데뷔를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그린 게 4개예요. 그중에 3개만 극화고. 그거 보면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극화 3편 그린 게 다인 거예요. 난 두 개야. 여러 한 명의 작가가 뭐 열심히 알아서 잘 하시고요. 그 한 명의 작가가 냉정해 네. 냉정해. 한 명의 작가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데 분명 몇 작품 못 쓰더라고요. 그죠 그죠. 무슨 스튜디오 체제를 꾸려서 동시에 여러 작품을 맞아요.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약간 저는 아직 그러기엔 좀 힘든 것 같고 스튜디오 체제는 저한테는 좀 힘들고 그럼 혼자서 할 수 있는 한 작품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꾸준히 그려야 되고 그걸 꾸준히 플랫폼이 받아줬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조차도.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꾸준하지 않아도 안 되고 네. 플랫폼이 안 받아줘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가 연장권 이제 그만 뭐 이러면은 난 뭐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한다. 오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불안정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웹툰 작가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PNP 다음에 신작을 하나 냈는데 이게 뭐 엄청 빵 터졌어요. 막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 일에도 평생 그거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삶은 길고 나가는 돈도 많고 그치. 작품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고용 불안정을 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네. 만화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칠게요.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뭘 하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니, 근데 왜 그런 고민하게 해요? 네. 아니, 근데 없어요. 아, 이런 뭐 아니, 인터뷰어가 질문하는 게 죄입니까? 아, 무서워지잖아요. 아, 왜냐면 요즘 나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좀 까매지더라고요. 에이. 다른 작가들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좀. 네, 저도 막 뭐 판매원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했어요. 어쨌든 말로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말 것보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냐면 사실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막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직업 판매원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보험을 팔았든 뭘 팔았든 파는 걸 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동차를 팔았든. 네. 확실히 다시 한번 재확인하네요. 꾸준하게 여러 작품을 하신 분들은 결론이 그거야. 이거 아니면 나 지금 할 거 딱히 안 떠올라. 네. 그쵸.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분들이 그 성실함과 어떤 그 뚜벅이 걸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서로한테 물어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준호 강냉이 작가한테 물어본 적 있었어요. 뭐래요, 들? 그 문올리의 황제들은? 아, 강냉이는. 생각났다. 황준호는 그냥 어디 디자인 전공이라 그냥 디자인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서 퇴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자기 회사에 적응 못했을 거라고. 강냉이 작가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대박. 네, 문 탕탕탕 두드린 다음에 아, 연재원 안에 있는 거 다 나와 다 있어 알아 나와. 작품이랑 어울려. 네. 아, 참고로 여러분 농담입니다. 추심은 불법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어울린다 근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할 거라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료 작가한테 약간 돈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드립으로 썼던 거예요. 연재원이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내가 받아다 주고 한 10% 갚겠다. 이런 드립이었는데. 아, 모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작가님들끼리 네. 서로 돈 많이 빌려주고 빌렸네요. 아, 저는 아니요. 기억나나. 안 묶으셨으면 좋겠는 게. 좀 아, 많이 안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많이 빌렸기 때문에 크게 빌렸습니다. 아, 전세금 때문에 빌렸어요. 아~ 거의 1,000만 원 단위로 빌렸습니다. 네. 저랑은 또 다른. 네. 저는 약간.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 없어요. 저는 한량박군 작가님한테도 빌렸고, 사이퍼즈의 이미지 쪽 팀장하시는 그 닥터 케인 작가님한테도 빌렸고, 억수영. 뜨문뜨문 빌려서 그 돈으로 생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재해서 번 돈으로 다 갚고 이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서로 좀 빌려줬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주로 이제 채무자가 저였죠. 아무튼
근데 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걱정이야? 뭐 내가 만화가로서 사는 네. 게 뭐 플랫폼의 연재만 그러니까 뭐 연재가 끊긴다고 해서 내가 만화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만이 나의 어떤 주 활동 무대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 언론 작가님들하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그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시면 주 무대가 조금씩 계속해서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구나. 근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분에게는 이게 굉장한 전문 기술인 거예요.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기술 맞죠? 네. 와. 이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갈고 닦아온 나만의 것인 거예요. 이 기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은 갑자기 아, 우리 아들도 전문 기술 하나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계속 연마하면 저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은 굉장히 와, 저건 진짜 누구와도 되바꿀 수 없는 기술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고용 불안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좀 더 생각을 몰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고용 불안은 약간 그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출판 만화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그쵸. 많은 선배 작가님들이 네. 학습 만화 쪽으로도 빠지시고 웹툰으로도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재편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살아남을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작가로서 작품을 내보일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허락되는지에 대한 불안인 거죠. 이게 시장이 네. 근데 홍란지 박사님의 저 그 위로의 말이 위로가 좀 되긴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그걸 여쭤봤던 이유는 그냥 이렇게 야지놀라고 여쭤본 게 아니고. 요즘에 웹툰 작가를 만났을 때 언제나 느끼는 공감대. 네. 그 해외에서 한국 고3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묶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 어떤 A고등학교의 고3이 있어요. 부산에 어떤 B고등학교의 고3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둘이 만났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하지만 고3이라는 걸 아는 순간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서 연대감이 생긴대요. 아, 너도 어떤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만나면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느끼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옛날에는 네. 마감 힘들겠다, 악플 힘들겠다 했다면 지금은 차기작 연재할 곳이 있을까? 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고용 불안정에 대해 말씀하신 불안감이 지금 웹툰 작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기처럼 상존하는 두려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 인정은 합니다. 그거를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데뷔한 신인 작가인지 데뷔한 3년 차인지 뭐 다 다르겠지만 청취자분들께 10년 넘게 작업하는 저희들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위로를 줘요. 나 혼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라는 느낌.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치열해 보이는 바닥인 게 맞지만 치열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공평해요. 맞아요. 재밌는 작품은 모든 걸 다 씹어 먹습니다. 네, 맞아요. 재밌는 만화를 안 뽑는 편집자는 무능력한 거죠. 맞아요. 만화가 재밌으면 또 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럼요. 약간 공존해요. 그 차가운 경쟁과 맞아요. 고용 불안정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미가 없는데 그 박봉선 작가님 예시하신 것처럼 재미가 약간 요일순위 뭐 탑5급은 아니야. 근데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약간 대체할 수 없는 작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 지금 방금 전에 그건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박봉선 작가님, 이정모 작가님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니,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나를 지금 열심히 쓰담쓰담 하고 있는 거야. 꾸준히 하자. 그것도 그렇고, 아직 그 작가님들은 10년이잖아요. 네네. 10년이면 본인의 전성기 작품이 나오긴 일러요. 아, 그건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좀 더 해주시면. 아유, 근데 10년 차 분들까지 이런 고민 하시면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불안하시겠어요. 알면서 들어와야죠. 알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냉정해. 근데 그건 미티 작가도 그 얘기했어요. 네. 아, 되게 냉정하셔. 근데 이거는 저도 미티 작가도 연재현 작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막 고민을 해요. 네.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그때 나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거든요. 명확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거야? 안 할 거 아니거든. 아니, 뭐 이거거든요. 이거라서 이건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좀 이쪽 웹툰 스쿨 쪽에서 네. 연지원 작가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좀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캐릭터긴 해요. 이쪽에서 약간. 아, 이종범 작가님. 네, 제가 되게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되게. 아, 근데 맞아요. 네. 야, 너 왜 그러냐? 네. 나 되게 맞아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시니컬한 캐릭터 아니에요. 네. 야, 뭐 때문에 점 나온 웹툰 스쿨 쪽에서는 맞아, 시니컬 하시진 않죠. 굉장히 네. 그 힐링힐링하게 말하는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누가 안 될 사람은 빨리 꺼져야지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 네.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일부러 위약 같아요. 위선이 아니라 위약. 일부러 세게 말해가지고 쫓아내려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아. 근데 제 선에서 제일 타협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연지원 작가 말이에요. 알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잘한다. 아, 그건 맞죠. 그런 의미에서 네.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비웃냐? 나 되게 여기서 따뜻해. 아유, 난 뭐 내가 그렇게 비웃었어요 방금? 너 봐. 집에 가서 들어봐야지. 네. 아주 깔깔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자, 어떻게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아, 보신 게 다예요. 네. 자, 아 근데 진짜 저는 약간 그 옛날에는 술 먹으면서 아침까지 술 먹으면서 요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홍대에서 네. 저녁 6시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다음날 낮 12시까지 술 먹었어요. 종범형이랑. 맞아요. 근데 마지막 멤버가 둘이었어요. 그 다음날 오전부터 낮까지는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요.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고 대단하시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았어요. 네,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도 쉽고 설득당하고도 쉽고 모르는 걸 가져오면 배워보고도 쉽고 막 그런 나날이 있었는데 같이 술 먹으면서 길게 얘기해 본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롱터뷰 자리를 빌어서 되게 반가운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홍란지 박사님 어떻게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즐겁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뭔가 그 되게 그 차가우시잖아요. 겉으로 딱 보면 네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냉철하세요. 아, 겉으로 보면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고요. 말해보면 네. 차갑죠. 네, 맞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그 전곡을 뭔가. 찌르시고 돌려 말하지 않으셔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돌려 말하지 않죠. 네. 가끔은 그러니까, 상처돼요. 네, 아니 근데 돌려 말해서 상처받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제가 누구 상처 주려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제가 다혈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욱하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욱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려 그래요, 뭐에 대해서. 그래서 저 팟캐스트도 다 없애고 뭐 인터뷰도 잘 안 하는데 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나왔지만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쵸, 욱하는 포인트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하다가 욱해요 제가. 그래서 냉철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스스로의 방어 기제일지도 그럴 몰라요. 수도 있겠네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럼요. 흥분하지 않으시려고 에이. 감정을 섞지 않으시려고. 제가 몇 번 봤는데 어우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무슨 제가 빤히 봤는데 그 욱한 순간을 봤는데 제가 사람들이 잘 못 봤을 귀한 욱하는 현장을 본 게 유승진 작가. 어? 장난 아니죠. 선비 유승진이 욱하는 순간 연재원 작가가 폭발하는 순간 이런 몇 개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우와. 그래서 오늘 모시면서 내가 호스트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근데요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웅의 조건에 그거잖아요. 뭐요? 그 기계가 넘치는 사람. 네네.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원래 뜻을. 또 포장한다 네, 또. 잘 또 포장해 드려야죠. 오셨는데. 아 역시 박사님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좋아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웅이지요. 그렇죠. 아, 예. 내 삶의 주인이자. 아, 그렇군요. 그럼요. 영웅의 조건이죠. 그럼요. 분노할 줄 알고 따박따박 출근한다. 영웅의 조건을 모두 갖춘 거리를 두며 나를 냉철히 성찰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연지원 작가님 그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수다 떨고 네. 매체로 나가는 목소리가 되게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되게 편했고요.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없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무서워서 없앤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 실수를 하고 왜 정치인들 옛날 그 녹취 파일 나오는 네, 것처럼 팟캐스트를 누가 10년 전 팟캐스트를 들고 나와서 연재원이 이런 말 했대라는 사실 분명히. 그럴 일 없겠지만 사실 저한테 다 편집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되는 바람이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 그럴 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기준으로 위험해요. 잘 없앴어요. 같이 한 두 놈이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공포감이 있어요. 네네. 네, 있죠, 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그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거의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되게 늘 즐거웠고 마감할 때 늘 들었고요. 수십 번도 넘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취미생활이었죠 정말. 네, 저의 큰 취미였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또 거긴데 이제는 좀 하기 힘들어진 거죠. 다들 바쁘고 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뭐 또 발언도 더 조심하게 되고 나이를 먹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족도 생겼고 딸도 그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죠. 네. 제 스스로를 좀 약간 단속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말을 아끼자. 그래서 네. 저 질문은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저 항상 그 두 눈에 불을 켜고 네. 저의 다음 플랫폼 저 개인의 다음 스피커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연재원 작가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쌍안경으로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유튜브요? 네. 아, 안 보셨구나 한 번도. 아니 봤어요. 라이브 그 유명한 거 봤어요. 라이브 네. 안 유명하고요. 종범이 형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봤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할 때는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있잖아요. 귀가 그, 뚫렸으면 알 거 아니야. 그, 근데 얘기를 아니 형 내 얘기 들어봐. 그 썸네일로 이종범 뭐 라이브 이렇게 빨간 딱지 붙어서 네네네네. 썸네일이 뜨잖아요. 그거는 같이 한 건데? 반가워 활동 라이브? 아니야 형만 출연한 네. 형 혼자서 하고 본인만 있던데. 본인만 나오신 게 더 많죠. 마감 방송? 뭐 그런 건가 봐요. 마감 방송. 그 라이브가 썸네일이 떠 있는 걸 보고 클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거 하는 건 맞는데. 그치. 뭘 했는지 모르겠다. 천만다행이네. 거기 라이브 중에 네. 많이들 놀러 왔다가요. 김인정 작가도 와가지고 아, 인사 한번 하고 가고 그 천범식 작가 마감하기 싫을 때 맨날 놀러 오고 뭐 석정현 작가님 약간 일종의 사랑방 같은데. 네. 네네네. 제가 이제 마감하고 있으면 슥 와서 얘기하면 이제 채팅창에서 작가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나가고 요 방. 나 지금 외로운 때가 오면 한번 놀러 오시고 안 올 것 같아 근데 네, 제 생각에서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게요. 언제 한번 출연시키고 싶을 때. 아, 뭐 목소리로는 얼마든지 뭐. 왜 외모는 왜 뭐 네가 뭐가 못나서 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 왜?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 왜 자꾸? 아니요 외모 가지고 그거 컴플렉스라서 못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아니란 얘기 좀. 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연재원 작가,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는 동료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여러분 만나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드려야 되고요. 뭐야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디스하는 거 죄송잖아. 아, 진짜. 아니야. 내 목소리에 감사하거나 뭐 이것도 했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말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말을 곡해해요? 아 이게 곡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스트레스가 그게 달아셔서 곡해할 만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오늘 바쁜 와중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바쁘거든요. 뭐 아, 아니에요. 저 말고 연재원 작가님. 오늘 녹음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아 저는 이제 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네. 바쁘세요 다들. 그러게 술자리를 또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끼리도 한번 조용히 술을 한 잔 먹죠. 아 뭐 저야 좋습니다. 이 모든 네. 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저도 이제 연재 들어가고 하면 또 바빠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달. 7월 한 달 정도까지만 하고 8월부터는 또 일을 해야겠죠. 달리겠군요. 네. 네, 연재를 그때는 해야죠. 그래요. 너무 오래셨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작년 9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쉴 만큼 쉬었죠. 네. 대단하시다. 열심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뭐 한 9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알차게 자신의 궤적을 정리해 주신 연재원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도 이만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인사를 하도록 하죠. 청가모라 산업대학교가 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딱 아. 뭔가 까칠한 오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연재원 작가 너무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한 거예요. 혼란지 박사님이 뭐라 하고 있어. 누누를 뭐라 하고 있어. 청아보라 사람들이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호 웹툰 스쿨의 롱터뷰. 오늘은 연재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나라가 이종호였고요. 전 홍란지였습니다. 네 연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